안녕하세요. 저는 자체 발광 고성미남 이혁재예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덩그리 덩덩덩덩 재간둥이 신동입니다. 성명 신동, 본명 신동희. 와 멋집니다. 소속 호동이형 오른팔 엔터테인먼트. 이야 아 칭찬해. 별명은 제육. 왜? 제육만 먹어서. 아 진짜? 제육을 엄청 좋아해요. 처음에 SM 들어왔는데 진짜로. 점심 먹는데 뭐 먹을래? 제육이요. 그 다음날 뭐 먹을래? 제육이요. 진짜. 3개월 동안 제육만 제육. 먹고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. 어, 시킬 때 제육이지? 응. 제육. 제육 잘 어울려. 아, 그리고 너무 짜증나는 게 내가 군대 간 사이에 먹방이 갑자기 막 시작됐어. 맞아. 아니, 너무 짜증나더라고. 한 끼 줍쇼 나라 한 끼 줍쇼. 그게 뭐야? 야! 네가 강호동이 맞아, 그래? 아니, 비즈니스네, 비즈니스. 회사 이름이 뭐라고? 강호동 오른팔 엔터테인먼트. 그래, 나 왼손잡이야. 오른팔. 속이 다 시원하다. 뭐라고? 너는 우리 조상 경경을 못 오겠어. 아니야. 사과해. 미안, 죄송합니다. 잘했어. 다음부터 그러지 마. 예. 뽀뽀뽀 재밌었잖아. 아, 좋은데. 뽀뽀뽀는 좀 빵빵 터지는데? 힘든 게 그런 게 되게 많아. 애드립을 못 쳐. 그러니까 딱 대본대로 해야 돼? 그러니까 대본대로 해야 애들이 그걸 해. 이해를 하지. 그러니까. 애들은 내 대사까지 다 외워오는 거야. 그랬더니 내가 다른 대사를 치니까 어? 동그리동 그 대사 아닌데요?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. 그리고 내가 예전에 돈돈이라는 활동을 할 때는 아 맞아. 우리가 좀 강한 컨셉이었어. 돈돈 막. 다들 막 머리에 스크래치도 넣고 맞아, 막 이런 거 옆에 그래서 반삭하고 그래서 막. 나도 옆에다 이렇게 스크래치를 두 줄 딱 넣었었단 말이야. 근데 그리고 뽀뽀뽀 가니까 제작진이 놀라는 거야. 막. 아니 이런 거 나타나면 어떡하시냐고. 뽀뽀뽀인데 그러더니 막 펜 가져와가지고 여기를 다 칠해줬어. 여기를 다 칠해가지고 그냥 까맣게 해가지고 나왔어. 근데 걔네가 그때 나랑 같이 했던 민석이가 2000년생인데 지금 이제 19살 고등학생이지. 와 진짜 애들 금방 큰다. 맞아. 얼마 전에 연락했었어. 아 진짜? 신기하더라고. 자 내가 문제를 낼게. 맞춰봐. 한때 내가 우리 멤버들을 정말 싫어했었던 적이 있었어. 어? 그게 언제일까? 정땡이라고 놀렸을 때. 똥땡이 아니야. 아 네가 우리가 싫었을 때 우리가 너를 싫었을 때. 어? 내가 너 싫어했을 때? 내가 멤버들 전체가 싫을 때가 있었어. 형 옷이 다 이게 큰 사이즈니까 멤버들이 그게 다 잠옷인 줄 알고 계속 그걸 입고 자는 거야. 정답! 진짜요? 정답! 정확히 정답! 정말로? 정확히! 아, 도미 거는 외출복인데, 그치?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거 멤버들이 아마 잘 모를 텐데 진짜? 나는 정말 소중하게 산 옷이야. 오, 진짜?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정말 나는 진짜 신중히 사이즈도 골라서 내 외출복으로 산 하얀색 티셔츠였어. 진짜 내가 근데 옷을 가격이 한 장에 18만 원 정도 했던 티야. 엄청 비쌌던 거야. 난 그때 정말 돈이 귀할 때거든. 근데 그걸 딱 한 번 입고 세탁하고 뭐 이렇게 옷걸이도 쫙 걸어놨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멤버 중 누가 그걸 큰 거를 이렇게 입고 자고 일어난 거야. 누가 입었어? 그게 이동이가 제일 자주 그랬어. 얘 무조건이에요. 무조건. 동훈이 그걸 잠옷으로 생각하고. 그러니까 멤버들 전체가 다 내 옷이 크니까 원피스처럼 입더라고. 편하지. 진짜 그게 너무 난 너무 힘들었어. 나는 입지를 않았어 내 옷을. 이불처럼 뜯고 자더라고. 커서. 아니 근데 나는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. 아 맞아. 아, 몰랐네. 그때 난 멤버들 진짜 싫더라고. 아? 그럼 언제 좋아 멤버들? 너 친구들 멤버들 좋아하긴 좋아하니? 정보 먼저 얘기해줘봐. 아니 항상 좋지. 항상 좋은데 솔직히 예전에도 항상 되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일관계로 있어야지 더 실수도 안 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 멤버들은 전체적으로 되게 가족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. 슈퍼주니어 멤버들 한 명 한 명 이게 진짜 싫다 이거 하나씩만 얘기해봐. 아 은혁이 형이 너무 싫은 거 하나 있어. 와 제일 싫어 진짜. 이거 내가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어. 너무 싫어. 노래방 가잖아?
내가 예약한 노래 지가 꼭 해. 뭔지 알아. 너무해 진짜. 왜? 특히 또 술 취하잖아? 그러면 내 파트도 안 주고 자기가 예약한 건 줄 알고 끝까지 다 해버려. 마이크 안 놓잖아. 와 절대 안 놔.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어.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어. 야 내가 더 없어. 내가 더 없어. 노래할 기회가 많이 없다. 내가 더 없어. 이해해줘야 돼. 내가 더 없어. 내가 진짜 없어. 은혁이가 옛날에 강심장에서 외모 꼴찌했었잖아. 아 맞죠? 진짜 어이가 없지. 아... 어이가 없지. 왜 어이가 없지? 지금 네가 생각해. 넌 몇 등인데? 여기 뭐, 이 중에서만 그래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? 정아? 숫자로 적어.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? 어. 세 명은 밟고 갈 수 있을 것 같아. 세 명. 자, 세 명을 외쳐주세요. 자, 첫 번째. 그 세 명이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 명인가? 아는 형님 빅스리 있거든. 그러다가 꼭 결국 마지막에 두 명이 싸워. 그래야죠. 나는 한 명 빠지고 두 명이 싸워. 늘 내가 이겼어, 그 두 명 중에. 내가 볼 때는 신도, 영철, 서장훈이야. 어? 어? 세 명 다 밟았네. 신도? 그래. 그냥 아는 형님 멤버 둘, 우리 멤버 한 명. 오! 오 진짜? 영철, 장훈이 한 명 아니야. 어, 그럼 나 진짜로? 빠질 수도 있겠네, 잘하면? 어? 나도 잘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. 그럼 일단 아, 확실하게 적어줘. 얘기해봐. 빅3에서 두 명을 뽑았으면 나도 빠질 수 있어. 한 명은 김영철. 오케이. 아무튼 있어. 이런 거면 왜 맨날 꼴등이니까. 김영철 보지. 오케이. 그리고 슈즈, 한 슈즈에서 한 명 누구야? 김동? 어? 우리 또 이트 정말 이트? 거 아니야? 이트? 재성이도 얼굴에 반을. 아 근데 신동은 잘 생겼어. 이승이 때 양면 테이프 붙였어요. 신동은 이목구비도 있고. 야 나 아저씨 있으면 다 이마 봐봐. 나야. 이트? 이트기냐 예승이냐? 아니야 저기. 아 저기 멤버 중에 오~ 예성이다. 오~ 야 그럼 한 명 누구야? 자 이제 아는 형님 중에 한 명. 어? 야 나 예성이랑 동급이야 그러면? 야, 아니 동급은 아니야. 그래? 아~ 좀만 기려봐 그럼 어디 봐. 아니 입이 지러? 어. 그래 장훈이네. 아 됐어 그만 그래. 오케이. 아니 근데 아직 몰라. 아직인데 더 그려봐. 더 그려봐. 보잖아. 어? 아 됐어 이제. 됐어. 오케이. 야 오케이. 그치. 아 됐어. 야 이승훈 우리 보고 싶었어. 아 야. 뭐야 이거 대단하다. 우리 200회를 맞이해가지고 딱 시기를 맞춰가지고 아 이번에 신곡을 발표했구나. 아니 우리는 모르고 나왔어 200회인지. 어. 아 우리 와서 200회 왔어. 오다 걸렸어. 아유 200회까지 갈 줄 아무도 몰랐대. 그치? 맞아. 없어질 줄 알았어. 아니 처음에 솔직히 봤는데 너무 위태위태하더라고. 어. 근데 내가 이제 고정 프로 조금씩 나오면서 그치. 이 아영이 되게 살았지. 어 네가 살린 거야? 나 때문에. 순둥이 방구하면서 좀 살렸어. 그렇지. 동선배가 있어서 살렸지. 내가 박진영하고 춤춰가지고 살린 거 아니야. 그래 맞아. 어, 맞아 맞아. 맞아 너무 예쁘네. 허니야 그냥 예뻐. 선생님도 하고. 이번에 컨셉은 그러면 너희들 그 뭐 세기말 컨셉이가? 머리가 왜 이래? 앨범이 나올 때 회사에서 컨셉을 정하고 자 멤버별로 색깔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 정해주나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좀 넘어서가지고 각자가 컨셉을 좀 정하는 스타일이야. 그래서 그래? 서로 튀려고 지금 어. 아, 샵에 가서 나는 따로 주문을 한 게 나만 보이게 해달라고. 아니 무대에서 난 다른 거 다 모르겠고 어. 그냥 무슨 색이든 상관없으니까 난 나만 보이게 해달라고. 야, 너 성공한 거지 지금? 이렇게 했는데 이태기 형이 저렇게 하얗게 머리를 하고 머리도 막 이만큼 길고 하니까 좀 잘랐어. 이번 신곡 중에 I Think I라는 이제 그런 노래가 있는데 맞아, 호동이 형이 좋아할 만한 주 I Think I.
전부 다 같이 추는 거 아니면 은혁이만 추는 거야? 솔직히 말하면 이 노래를 우리가 활동을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어서 안무를 받았었어. 근데 너무 어려워서 얘만 배웠어. 아 근데 이거 공개, 여기 첫 공개네? 첫 공개. 원래 사실 댄스 하면은 뭐 유노유노 뭐 말한 거 은혁이도 말할 것도 없고 뭐 태민이도 있고 카이도 있는데 그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층이 신동이야. 그래서 왜 자꾸 봤더니 연습생이 들어오면 신동 동영상을 보고 다 기본적인 연습을 한대. 진짜?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많이 나오냐면 SM 움직이는 3대 요소가 프로듀서 이수만 선생님, 그리고 노래 유영진, 댄스 신동. 아니 연습생들이 내 영상을 보고 연습을 했다는 거야. 근데 사실 나는 그걸 몰랐지. 그렇지. 난 데뷔하고 내가 연습생 시절에 찍어놨던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웃기고 싶고 개그를 하고 싶은데 내가 춤을 출 줄 아니까 춤으로 재밌게 한번 해보자 해서 내가 매주 이렇게 찍어놨던 것들이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데뷔하고 멤버들하고 뭐 여걸식스나 엑스맨 연애편지 이런 데 나가서 막 했던 거거든. 노래가 없는 거야. 그래서 진짜 나 진짜 친구들한테 다 연락했어. 그래서 간신히 가져왔어 노래를. 가져왔어. 근데 이게 내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으니까. 한번 보여줘야지. 해볼게요. 음악 주세요. 재밌게 하는 거 신동이. 벌써. 다. 예. 유동. 예. 옛날 생각나. 어떤 날 내가 싫어졌어. 멍이 잘해.